여보세요. 어머, BNP 야, 왜 이렇게 안 높게 그러니까, 나오냐고. 어머, 상처도 안 하잖아. 미치 미치 그래갖고, 환장하겠네 아주. 있잖아. 그래갖고, 내가 하트 페일리어 생겼나, 이러면서, 있잖아. 그래갖고, 엄마가, 앉아서 그냥 대충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LVEF가 30%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그래갖고, 웬일이니, 하면서. 그래갖고는 해봤더니, 진짜 하트페일리어 비슷한 증세가 나오네. 그래도 야, 이런 거, 어쩌 검사해갖고,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래, 이게 있잖아. 요새는 MS가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엄마가 말초라를 보면 막 덕지덕지 너무 많이 붙어 있었거든. 근데 와파린을 먹어서 그런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오히려 떨어져 나갔나, 사갔나. 그, 말초라 밸브 자체는 진짜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 없어지는데, MR이 진짜 뒤로 심하게 새더라고. MR이 뒤로 세게 세면, LA 압력이 올라가면서 펄머널이 베인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서 펄머널 하이퍼텐전 생기면, TR-VELOCITY 그래갖고 트리코스피트 쪽에서 그쪽에 압력이 올라가고 TR-VELOCITY가 심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유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안 와도 왜 이렇게 높게 남아? 그래갖고 지금 쭉 범사를 깔아놓긴 했다. 안 하는 일단 둘째치고. 다음에 이게 TSH 높게 나오는 거, 서브 클리니컬 그건 하이퍼 다이어리디즘은 아미오다론 때문이겠지. 우리 아들 똑똑해. 그래갖고 아미오다론 다른 걸로 바꾸기를 했어. 안 되겠어. 콩팥 기능은 뭐, 옛날부터 조금씩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와파린 너무 많이 먹었는지, PTINR이 너무, 너무 있잖아. 이건 안 보내는데, 그리고 D다이머가 왜 높게 나오냐. 근데, D다이머가 왜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 그래갖고 엄마 먹을 약을 추가를 해서, 처방을 해놓고. 어쩐지 숨이 차고 괴롭고 막 있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게 일하고 누울락 하면 이제 막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거야. 바로 누우면 그래가 니 먹는 인대노를 며칠 하루에 하나씩 좀 훔쳐 먹었더니 조금 덜 나부대는 것 같기도 해. 우리 아들 심장은 괜찮나? 조이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공부하자, 공부합시다. 우와, 좋다. 이제 테스트 1.